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는 또 설날이라는 명절이 있죠.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도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설날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한국의 설날은 코비드-19이 좀 많이 끝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명절의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저는 뭐 서울에 남아있고 그래서 뭐 크게 막 명절의 느낌은 나진 않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명절의 느낌이 좀 난다는 거. 제가 이 설날 때가 되면 이렇게 베트남 음악씬을 보게 되면 새해가 밝아오고 설날이 왔다는 그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지난번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었었죠. 베트남의 유명한 여자 가수분이 호앙 뚜일린, 이분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한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폼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 발매한 앨범 링크의 수록곡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계속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 힙합을 그녀가 자꾸 가지고 와요. 뮤직비디오에. 그러니까 힙합적인 요소를 자꾸 본인의 곡에 접목을 시키는데 그 베트남 특유의 로컬 바이브가 있는 멜로디와 그리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섞여서 되게 재밌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제가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리액션 비디오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또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또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게 만드는 좀 곡인 것 같아요. 되게 멜로디나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곡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앙 뚜일린의 하폼입니다. 야오 켈라스케렌토에.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참 보면 뮤직비디오가 이분 거는 굉장히 화려해요. 의상도 화려하고 약간 이분의 독특한 색깔인 것 같아요. 영어 자막을 켜볼까요? 좋다. 그리고 이분 뮤직비디오는 CG가 진짜 화려한 것 같아. 아, 스펙타클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은 좀 다르지만 설날 때가 되면 왜 이렇게 뭐 빨간색 카드를 집거나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봉투인가 카드인가 아무튼 그런 게 가사 같은데도 음악에 보면은 설날 때 분위기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 빨간색과 파란색 카드. 비트가 팝적인 느낌도 나지만 어쨌든 힙합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너무 오리지널러티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틀을 갖춘 음악으로 이분은 계속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 플로우를 본인이 직접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캐치해요. 야, 진짜 이분 뮤직비디오는 현란함의 극입니다. 진짜 볼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멜로디가 되게 오리엔탈적이면서도 세련됐어요. 그렇다고 또 촌스럽지도 않아.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요. 아, 이 곡은 랩의 비중이 진짜 높네. 뮤직비디오도 뭔가 해피 뉴이어를 약간 셀러브레이트 하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약간 그 베트남 바이브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멜로디는 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함께 느껴지고 재밌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었던 보시보 그 퍼즈 퍼즈라는 그 곡 있잖아요. 그 곡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곡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 뭔가 희망차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새 출발하기? 뭔가 다짐하기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곡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곡이 좀 더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어떤 뭐 설날의 느낌을 이제 베트남 바이브로 고스란히 전달하는 이런 그 음악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베트남 음악을 듣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한국은 설날이 돼도 뭔가 설날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막 그런 곡들을 막 만들거나 그런 경향은 없는데, 베트남은 이런 거를 좀 명절에 대한 느낌을 좀 크게 받아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에 이렇게 좀 멋있게 잘 표현을 한다는 거. 그리고 참 이분은 썸네일이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정말 화려하고 진짜 현란함의 극인 것 같아요. 브랜드로 얘기하면 벌사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분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이분의 어떤 고유의 색깔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썸네일만 봐도 알잖아요. 굉장히 화려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동양적인 바이브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자신의 곡에 접목을 잘 시킨다. 힙합이라는 뼈대 위에서. 저는 그게 좀 재밌고 흥미롭고 전혀 촌스럽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보수적인 음악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듣는 음악 스타일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꽤나 뭐 여성 가수들, 디바들의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